배우 송원석 씨가. 아, 난 키가 남다른가. 아, 진짜 크시네요. 자, 가운데 봐주시고요. 왼쪽 등에 사실을 한번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소품을, 네, 끝으로 해주시죠. 네, 원숭이 인형을 집었고요. 어떤 소식 있나요? 네. 아, 쓰다듬 듯이, 네. 부드러운 남자 이미지죠? 자,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시선도 살짝 주시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분은 배우 이여름 씨 모시겠습니다. 네, 분위기 있게 또 입고 오셨습니다. 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정글 첫 도전입니다. 네, 왼쪽도 봐주시고, 네, 오른쪽도 한번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선택해 주시죠. 네, 이 간판을 그냥 그대로 옮겨가셔도 됩니다. 네. 원숭이도 해도 되고요. 네, 두 마리를요? 그럼요, 좋습니다. 네. 그럼 포즈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쉴 것 같아요. 왼쪽 셋도. 네, 가운데서 한번 봐주시고,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아이콘 BIC 모시겠습니다. 네, 아이콘 리더로. 아, 벌써부터 뭐, 예. 자, 먼저 일단 가운데 먼저 봐주시죠. 이건, 네, 엉덩이 좀 한데. 자, 가운데 봐주시고,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아, 역시 아이콘이랑 다릅니다. 네. 소품을 컨트롤해 주시죠. 네. 뱀도 괜찮고 원숭이도 괜찮고요. 두 개 다 하셔도 되고. 네. 자, 원숭이 두 개 집었고요. 뭔가 할 것 같아요. 네. 뭐, 네, 콧물라도. 네, 마음이 좋으니까. 네, 그쵸. 네, 걸치고. 자, 하나, 둘, 셋. 비하인 해주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선택이 다양합니다. 네. 네. 아, 저대로요? 아, 그 다음 예리 씨를 데려온 건가요? 일단 먼저 예리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리 씨 주면 흔들림이었네요. 자. 뭐,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되고요, 네. 아, 네네, 혼자 먼저 찍고, 그렇죠. 일단 가운데 찍으셔야죠, 역시. 네. 아, 두 분이 많이 친해지셨네요. 자, 가운데 봐주시고요. 일단 먼저 예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상이 진짜 봄이시네요. 네. 왼쪽도 시선 살짝 봐주시고, 네. 오른쪽에도 살짝 시선 주시고요. 네. 예쁘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소품을, 네, 직접, 네, 선택을 해주시죠. 네, 원숭이 한 마리. 네. 가운데로 봐주시고요. 예리 씨의 큰 점은 어떤 건가요? 하나, 둘, 셋. 마치 배경음악이 랜덤의 노래입니다. 네. 자,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네. 읽어주시고. 네, 원숭이랑 아들 표정이 아주 귀엽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